배나티비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유여의 법법법입니다. 박사님, 제가 오늘 이상한 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상한 거라면 뭐? 법이요. 네.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법이 이상하게 만들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과 음식은 만드는 과정을 알면은 별로 뭐 유쾌하지 않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번에요. 네. 쟁점 법안은 통과가 안 되고 무쟁점 법안은 우수수 통과가 됐잖아요. 네. 도대체 이 법은 누가 통과시켜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법입니까? 2014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요. 서울시의회가 친일 임명 사전을 각 학교에 배포하기 위한 예산안을 마련했고 통과시켰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예산 뭐 예산대로 해서 학교별로 구입비 다 주고. 근데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아예 반납하고 막 그랬다는 거. 근데 박사님, 이게 통과된다는 게 안 이상해요? 이게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가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아, 서울시의회가 통과를 시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한 거예요. 네, 서울시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근데 이게 국회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우리 서울시에 살잖아요. 네. 우리 세금이 여기 쓰인 거예요. 저는 이거 뭐 별로 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고등학교였나? 거기에서요. 우리는 이걸 하지 않겠다. 네. 이게 30만 원이었어, 예산이. 한 세트에. 한 네. 학교당. 네.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한 학교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반납 안 된다. 왜냐면은 내려보냈으니까 써라. 네.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죠. 이건 뭐 특정 출판사 밀어주기도 아니고. 네, 서울 디지테크고 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했더니 반납 안 된다. 교과서 선정이나 참고 자료 구매나 학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 얘기예요. 네. 왜 강제로 하느냐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친일 임명 사전을 구입하라는 목적을 명시해서 지급한 예산이니까 반드시 예산 집행을 하라. 네. 학교는. 그럼 출판사 거 사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사라. 네. 근데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 필요한 돈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럼요. 교실에 무슨 뭐 비가 새네 뭐 바닥이 갈라지네 이러는 마당에. 아니 우리 예산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 예산 30만 원씩 학교가요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서울시내 기준하면요? 예. 고등학교가? 583곳. 아 고등학교만? 네,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합쳐서? 583곳. 네. 그럼 그 예산안이 네. 1억 7,490이래요. 책값만, 이른바 친일 임명 사전값만. 네. 네. 근데 네. 친일 임명 사전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좀 이게 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게 과연 투명한가?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도 잘못하면 인권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럼 똑같은 관점에서 예컨대 종북 임명 사전이 나온다. 그럼 이것도 교육청이 다 구입해서 제가 배포합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친일이다 했으면 종북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종북도 책 배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북 임명사전도 그러면 다 배포해야죠. 우리가 보면은 그것도 공공 예산으로. 우리가 보면 교육 예산으로. 종북도 많잖아요. 많죠. 이번에 드러났죠. 그러면 그것도 해야죠. 그럼요. 근데 왜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예산안을 주면서 쓰라고 하는데 안 쓰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쓰라고 하고 네. 다른 데 예산 쓸 일이 많은데 예산을 주지도 않고 이런 법이 어쨌거나 뭐 의회든 어디든 통과돼서 가고. 통과돼서 나가는데도 네. 아무도 막지 않고. 그렇다면 새누리당 의원은 뭘 했죠? 새누리당의 서울시의회 의원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교육 현장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쓰려는 분들 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지금 엇박자 내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친일. 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데 지금요 북한은 네. 북한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사님? 아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우리가 금강산이란다 개성공단을 했더니 북한에서 지금 기가 막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다 나가라 그러고 네. 결국 저는 북한이 그 설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조가 들었다고 하죠, 그 설비가. 뭐 아무튼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네. 나온 물건도 지금 많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대치된 이 상황에서 친일 타령을 하는 건 너무 구태연연한 게 아닌가. 우리가 통일이 다 되고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게 대한 거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급선무가 남북 대치관계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현안이죠, 현안. 예, 그렇죠. 현안이 친일 문제를 묵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부분도 분명히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급선무는 저는 남북 관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네. 강제로 학교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교장 선생님한테 예산은 무조건 집행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국정교과서 나올 때 말 많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열린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인데 이거는 강제 아닙니까? 강제. 저 아는 분이 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새누리가 아니고요. 제가 국정교과서에 찬성을 한 걸로서 저는 이미지가 끝난 거래요. 그건 그분 기준인 네,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교과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국정화는 아니래요. 네. 근데 검정교과서 시스템으로 했을 때 아니었잖아요. 검정교과서 시스템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검정교과서는 다양한 의견이 교과서 안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장치인데 검정교과서가 그런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국사교과서에 관한 한. 박사님. 다양한 것과 틀린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그 문제는 네.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네. 교과서라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성립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몇몇 교과서는 마치 대한민국을 허무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아니죠. 기술이 돼 있었어요. 부끄러워하는 내용이 많았죠.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는. 건국 자체를. 네. 약간.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좀 접어두고 네. 그래서 저는 아 이런 부분이 정말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정밀하게 법적으로 처리되어야겠다. 네. 이게 법이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법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 법이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그런데요. 네. 예산 집행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학교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고 침해,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소송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헌법 네. 소원적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권에 네. 대한 침해죠. 아, 교권 침해. 되게 좌성향의 분들이 교권 침해에 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그래서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단어 썼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교권 네. 침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교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닙니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네.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네. 이건 자유권이에요. 책을 사든 안 그렇죠. 사든 네. 그런데 교과서 선택권까지 갖고 있었던 학교들이 어떤 한 세트의 책을 배치해야 된다는 그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교과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건데 교과서가 아니라 이건 무슨 보조교재인데 이건 교재가 아니죠. 이거는 도서관에 배치해야 되는 그냥 책 중에 하나였을 뿐이죠. 네, 근데 그걸 왜 강제합니까? 제 말이요. 네. 네. 하여튼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법법법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법. 네, 납득이 가지 않는 법. 정말 이상한 법이었습니다. 네. 참 이상해서 다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